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킹콩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 전혀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번에 9월 평가원 시험 보고 나서 11월 본수능 있기 전까지 열심히 여러분 달려라,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을 진부한 그 이야기를 좀 노래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려고 한번 제가 퍼포먼스 하나 해봤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가사를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불러도 되겠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그쪽에서 흔쾌히 아, 그런 좋은 거라면 우리 이제 곡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라는 노래를 제가 개사를 해서 곡을 망쳐버렸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아, 저 거대한 체격을 가진 킹콩이 사실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나한테, 여러분한테 말이에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 한번 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노래 한번 듣고 여러분 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저의 이 퍼포먼스는 한 가지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학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집중력이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정자세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강의는 말만 해 everything. 뭔가 궁금할 때는 꼭 질문 게시판. 너무 주저하지 마 편하게 물어줘. 아님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강의. 오직 너의 합격만을 위한 노력.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이 시험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댓글로. 너무나 아쉽지만 힘든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강의. 오직 너의 합격만을 위한 노력.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강의 다시 듣고 싶어. 어떤 특강 원해.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지 모르지만 합격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학생은 너 하나.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배우 고주원입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신 킹콩 선생님 소개로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들께 인사말을 남기게 됐는데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본인들한테 꼭 좋은 결실을 맺게 만들어줄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힘 꼭 내시고 꼭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홍현입니다. 메가스터디 킹콩 김재영 선생님의 친분 관계로 이렇게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차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죠? 이제 곧 좋은 결과물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라 또 어느 때보다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힘든과 고난이 꼭 나중에는 웃는 날이 되기를 저 기원하고 약속드립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도 또 여러분의 그 힘든 길에 도움을 주는 강사가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풀악셀 당기는 겁니다. 화이팅!